자,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2 요구권을 다시 행사했죠. 이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법사위는요, 대통령 탄핵발의 요청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문회 개최 일정 그리고 증인 채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여야 의원들 아주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국기문란 사안이고.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동어반복이 많이 되고 있고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 당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면 계속 서 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가고 이거 법대로가 아니야. 법대로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소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0. 탄핵 청문회는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국회 여러 상임위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아주 격한 신경전이 자주 발생하죠. 어제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의사진행 발언 좀 안 주실 겁니다. 네. 예. 김경호 위원장님, 시사 잘하셨죠? 발언을 중지합니다. 예. 왜 중지합니까? 지난번에도 존경하고 싶은 얘기 하셨죠? 계속하실 겁니까? 예.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오늘과 같이 갑작스레 네,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상황들도 종종 벌어지는 국회 법사위의 모습인데요. 국회 법사위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 동의 청원을 이유로서 이유를 들어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요. 자, 헌정사 초유의 안건이었는데, 근데요, 이게요,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야당 단독으로 표결에 붙여져서 처리가 됐어요.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청문회, 상당히 헌법상 중대한 어떤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국회가 이렇게 중대한 것을 처리하는데 표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절차적으로 상당히 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21대 국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이 있었습니다. 146만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것이, 이 탄핵 청원이 과연 국회법상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청원을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이냐, 또한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국회 청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즉 왜냐하면 수사와 재판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탄핵 청문회 개최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결국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면모만 부각시키는 네.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그 청와대에서 실시했던 국민 청원이고요. 네.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회를 통한 국회 청원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사실 국회는 청원 제도를 옛날부터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국가가 대답한다라는 컨셉으로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146만, 그거에 대한 반대 청원, 맞불 청원이 있었습니다. 150만. 그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마무리했고요. 이번에 국회 동원에서 국회 청원에서 이렇게 100만 명이 넘은 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을 하고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헌법 제26조에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뭔가 청원을 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사실 이 정도 100만 명 이상의 국회 청원이 있었던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과정 논의는 저도 있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네. 뭔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 때의 청원과 비교해서 그때는 넘어갔지만 지금은 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 청와대 청원도 있었고요. 20대 국회 법사위에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그 국회 청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100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일단 이 어제 법사위에서 결정한 것은 청문회 계획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잡혔습니다. 청문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이틀로 잡혔는데요. 26일에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7월 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요일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불법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상자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청원 대상이 아닌 이 건을 어거지로 청원으로 또 받아들이고 이것을 또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다 또 청문회 대상으로 하겠다고 이미 날짜까지 잡고 증인까지 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망신 주기식의 증언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이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인들이 그 청문회의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저희 법사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 채택 직후에요.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이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만 39명, 참고인이 7명, 모두 46명이나 되는데 글쎄요, 이들 출석 여부를 두고 또 아마 충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는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다. 뭐 이렇게까지 설득을 했더군요.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 신청하시죠.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겁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청문 다 좋습니다. 청원 다 좋습니다. 청원법에 따를 때에 기본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에 대한 답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청문회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탄핵 사유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대북 방송 재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결국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친북 종북 논란이 벌어진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이 심판해서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게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의견에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고 나아가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이 맥락인데 결국 위법 부당한 청문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증인 채택도 위법하고 그에 대해서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백보 양보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사안에 대해서 증언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언을 할 의무가 없는 사안입니다. 결국 그것은 망신 주기, 법 앞에 마치 포토라인에 김 여사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점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청문회를 개최해야지 국회 청원의 내용에 따라서 탄핵이 진행이 되는 게 온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진행하되 그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에 따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증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안이 얼마나 위중하고 엄중한지 네. 국민들이 얼마나 바라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는 19일과 26일 이틀이 잡혔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또 충돌이 벌어질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공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공개 질문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요. 또 이런 답을 곧장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겁니까?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답에는 OX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OX 말고도 답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자, 이재명 전 대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보다는 그 형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답을 가름을 했는데 글쎄요, 이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그리고 청원에 관련된 청문회 민주당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대표도 이제는 후보죠. 이재명 후보도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되지도 않았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저는 굳이 입장을 내시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당 차원에서 뭔가 탄핵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13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 그 청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는 국회의 의무이고요. 아까 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들께서 내신 청원 안에는 청원에 있는 탄핵 안에는 뭐 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뭐 대북 확성기나 관련된 거라든지 뭐 민주당에서 기존에 주장하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법사위에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국민의힘 그런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관련 없는 증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냥 퇴장한 다음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